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금요일 날 올려드렸었죠?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라는 노래입니다. 뭐, 예전에는 계속 강좌 같은 것만 올리다가, 이제는 커버곡을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되게 시간 나면, 주중에 시간 나면요. 짜잘한 팁 같은 거 계속 올리고, 그리고, 예, 커버곡, 그리고 설명, 그렇게 올릴 텐데요. 이제 커버곡을 할게 조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곡에서는요, 저희가 전주 딱 들어보시면 이거 너무 힘든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템포가 78 정도 되는데요. 이쯤이면은 뭔가 스트럼을 하기 조금 애매한, 예, 16비트 느린 노래를 하기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다고 8비트로 하기엔 너무 느리고요. 그래가지고 요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실 그 부분이 더 집중이 되어 있고, 아르페지오는 저번에 저희가 했었죠. 저 폴킴 노래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아르페지오 패턴을 또두 가지 정도 가져와서 그래서 그대로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한90% 정도는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이게 좀 익숙해지면 맨 마지막으로 전주 부분을 입혀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옵션이잖아요. 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노래부터 바로 하고자 하신다면 전주 없이 바로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걸 좀 오랫동안 좀 숙련시켜서 연주를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고 쉽게 하진 않아요. 엄청 연습 많이 하고 하니까 일단은 코드 먼저 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아르페지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코드 먼저 한번 볼게요. 코드가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첫 번째 뻥친 것 같네요. 예. 저는 이런 코드 처음 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 운지가 됐냐면요. 사실 그냥 A 메이저 그냥 드리링, 마이너 메이저 세븐 이렇게 드리링 치시면 되는데, 이거는 멜로디 치려고 이렇게 코드 폼이 구성이 된 겁니다. 코드 폼은, 사실 코드는 그냥 음계잖아요. 단단단단단단단단. 거기에서 나오는 음계들인데, 그런데 이런 코드들을 여기서만 치느냐. 한번 코드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서 잡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겠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치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아주 난이도가 어렵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을, 예, 트리플에서 누르신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5, 7, 6, 4, 이게 되죠? 5, 7, 6, 4, 이게. 6, 4, 3, 1. 그 다음에, 따단, 거꾸로 떨어져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지금 코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설명 드리는 거잖아요? 멜로디를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이 앞에서도 되긴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코드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진행하는데, 멜로디 진행이 어떤 게더 쉬우냐? 예, 근데 이렇게 쪽으로 가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맥락이랑 다른 코드들이 운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드 폼에서 음계를 확장시키는 게 제일 접근하기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위치들이 좀 나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거 G 메이저 7이죠. 네, A 메이저 7이죠. A 메이저 7 위치에서 사실 움직이시면 여기서는 편한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떨어져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단. 그 다음에 G샵 마이너 세븐이 나오죠. G샵 마 다라라라라란 딴한 다음에 따다다단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코드들이 나올 때 코드를 그냥 버리라라는 겁니다. A 메이저 7 요거 한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마이너 메이저 7은 사실 이거 많이 안 쓰는 코드긴 하지만, 아니 요즘에 좀 봤어. 몇 곡에서 좀 보긴 봤는데, 원래 A 코드는 여기 세 개를 쪼르륵 쪼르륵 잡는 건데, 여기서 A 메이저 7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이저 7은 여기랑 여기를 누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로 가야 되니까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줄안 치고 5번 줄부터 이렇게
원래 A 마이너 메이저 7. 뭔가 이상하죠? 이런 부럽도 이런 부럽이 없어. 그런데 곡 중간에 쓰일 때 아주 예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그 다음에 C샵 7 서스포에 C샵 7. 딱 날려요, 이거. 그러면 C샵 7이 두 번 있죠? 날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셨습니까? 어려운 코드는 좀 쉽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쉬운 코드로 바꿔서 치시면 한 60% 70% 완성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먼저 접근하세요. 안 그러면 못 치거든요. 예, 처음부터 완벽한 걸 치시면 안 되고요. 단계 이렇게 혼자서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나오고요. 이온 G샵 나오고 A 메이저 7 나오고 B 7 서스포 나오는데요. 난이도가 너무 높죠? 전부 다 바꿔볼까요? 이온 G샵은 F샵은 뭐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 이온 G샵은 G샵 마이너 약식. 예, 약식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세 군데 잡으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A 메이저 7 이거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B7 서스포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나오는 B7 코드랑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B7 서스포일 때 보통 이제 B7 서스포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B5 코드를 되게 많이 쓰긴 해요. 어떻게 잡는 거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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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만 이렇게 B5 잡는 그런 방식인데 요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B7 서스포 할 때 그냥 이까지만 가면 좋은데 예, 그 다음에 B7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뭔가 따단 음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음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B7 서스포를 굳이 한번 넣어준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B7은 한번 드리링 치고 그냥 여기는 안 쳐도 뭐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어차피 전주니까 전주니까 원곡 그대로 딱 완벽하게 따라 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커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대부분 이런 거는 정확하게 따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아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타가 그냥 옆에서 반주만 해주면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 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라라라라 따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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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멈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주 끝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나중에 정말 나중에 에너지가 생기면 그때서 이 원곡 그 움직임을 한번 해보시면 좋다라는 의견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절로 들어가면요. 만약이라는 하면 E 코드, A 코드, E 코드, A 코드, E온G 샵, F 샵 마이너, B7 소스 4의 B7.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렇죠? F 샵 마이너 7, B7 소스 4의 B7. 이것만 저희 해결하면은 1절 부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르페지오 한번 볼까요? 아르페지오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부분은요, 피아노가 어떻게 쳤냐면 딴, 딴, 딴 정말 이렇게 치거든요. 기타가 충분하게 연주를 비슷하게 맞추려면 아르페지오를 막 많이 넣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연주할 때 이렇게 했죠. 만약이라는 이런 식으로 두 글자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을 무너뜨렸어. 한 다음에 이온 G샵인데 G샵 마이너 약식.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쉽죠?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B7 소스포의 B7이 어려우면 B5로 가세요. B5 아까 제가 그려드렸죠? 여기 파워코드입니다.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괜찮죠? 그렇지 않니 둘 셋 넷. A&B 나와버렸어요. A&B는 그냥 쉬워요. B5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에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B7이 또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이것도 다 바꿔요. 아까 B5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어렵지 않니.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E5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E5가 이 코드가 아니죠? 여기 왜 그러냐면 곡의 코드 진행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빰, E5, E major 7, E5 이거 뭐 하라는 거냐면 E5 잡고 그러니까 E 코드 잡고 메이저 7 갔다가 다시 E 코드 5란 뜻입니다. 그 음악을 듣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E 코드 가지고 예, 그냥 그대로 치셔도 돼요. 음악을 듣고 이래도 괜찮죠? E 코드. 그래서 요거 그냥 E 코드로 바꾸시고 여기도 예 그냥 바꾸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 A 그 다음에 G샵 마이너 약식 혹은 이온 G샵 F샵 마이너. 이거 아르페지오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8비트에서 잘 쓰는 그런 아르페지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상한 거 나와요. B13에 B7. 근데 이거는 원곡 따라가는 모양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 다 B5로 가세요. 이렇게 예전에 맺혀 하지 못했던 여기까지 예, 생각도 여기까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예, 아르페지오와 코드를 단순화하면요 생각보다 쉽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영상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코드 진행이랑 리듬 연습할 때 원곡 레벨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내가 좀 실력이 있으면 바로 원곡 레벨로 바로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초나 초보 수준에서는요. 이런 아르페지오도 쉽지가 않고 코드 운지나 코드 전환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레벨을 요구를 하게 되면 못 쳐요. 그러니까 아 이거 못 치겠네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 완성도를요 걷어내도 적당히 나와요. 연주가 음악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장 영어 단어 영어 어려운 문장을요 쉽게 아주 바꿔도 말은 통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 어려운 연주라고 할지라도 쉽게 바꿔도 음악적으로는 통해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문제 없고 이걸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르페지오고요. 이 다음부터는 바로 리듬이 나오는데 이 아르페지오와 리듬이 섞여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럼 리듬을 한번 볼까요? 이 기본적으로 리듬이 사실 팝뮤트 느낌인 건데 사실은 팝뮤트 여기 팝뮤트가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렇게 B5 잡았으니까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보고 팝뮤트 리듬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강세가 어디 있냐면 여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16비트 1번 스타일의 리듬들 어디 저희가 후렴에서 여기 브릿지네요. 예, 중주 부분에서 사용될 요 리듬이 사실 원래 저희가 쓸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녀석이 강세가 요렇게 오거든요. 강세가 첫 박자마다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구성을 하면 이런 리듬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할 때 B5 1, 2, 3, 4 하고 A, 애드나인 간 다음에 1, 2, 3, 4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게 돼 이겁니다. 여기 끝에 이 부분 G샵 마이너와 B5 요거는요 아주 관용구처럼 나오는 섹션이라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딱 컷 딴 이렇게 강세 넣는 겁니다. 그래서 G샵 컷 밤이에요. 그리고 사실 뒤에는요 이거는 그냥 안 쳐도 돼요. 여기만 치셔도 느낌 살아요. 예, 생각도 많이 하게 돼. 아이고 이 부분에서 생각도 B5 A add 9 따다다 컷 딴 이거예요. 요 리듬 따다다 컷 딴 혹은 딴 컷 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노래에서
완전히 이 당김은 완전히 이 섹션을 아주 정말 즐겁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코드 쉽게 바꾸고 리듬 바꾸고 하니까 해보실 만하죠. 예, 이 정도에서 일단 하루치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손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쪼개서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1절에서 조금 되시면 이제 후렴으로 넘어갈 건데요. 넌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할때 Am7이랑 Am6, G#, C#, 여기 있는 코드들이요. 다 위에서 놀거든요, 이렇게. 넌날 아프게 하는 사람 아니야. 이 소리 되게 예쁘죠? 그쵸?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C#. 네. 이렇게 연주하면요. 사운드를, 예, 여기 폼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어떻게? 단순하게 A 메이저 7은 쉽죠, 코드가. 그런데 A 마이너 6이 코드는요, 그냥 뒤에 숫자를 버려요. A 마이너, A 메이저 7에서 A 마이너 7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상하지 않죠? 수없이 많은 나날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거든요. 코드는 이렇게 모두 다 바꿔서 한번 연주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예,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죠. 맨 끝에 따다단 한번 붙이죠. 여기서. 이런 거는 리듬을 조금 더잘 살리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 넣는 겁니다. 그냥 치면 잘안 들려요. 몰라요, 잘.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뭔가 좀 갇혀진 리듬이 좀 느낌이 덜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 6. 주샷 마이너. 그 다음에 F샷 마이너. 따단. 코드는 똑같아요. 따단, 따다다단. F샵은 A샵이죠. 예, F샵은 A샵은요. 이 모양 잘 보시면 어때요? 이온 G샵 모양이랑 똑같죠? 이온 G샵은, 예, 베이스가 4프렛에 있는데요. 요 F샵은 6프렛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샵 마이너 7에서, 예, 메이저로 둥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고마워 있어, 항상 고마웠어. 입니다. 근데 1, 2번 줄은 뮤트를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코드, 여기 악보에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F샵 마이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 또 나왔어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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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따다다, 컷단. 여기 나오죠? B5. 따단, 따단, A, E, F9, G, 따다, 컷단. 여기까지. 보시라 B5죠. 그 다음에 따다다 컷단 이겁니다. 따다나 할때 이렇게. 뭐 발에를 다시도 되고 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B5에서 B5나 A온 B, B5 이런 거 움직일 때좀 어렵다. 그냥 쭉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버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너무 어렵다, F샵은 A샵도 어렵다, 그러면요, A샵도 버려요. 그러면 너 같은 사람, F샵 되겠죠? 너밖에 없었어. 이렇게, 예, 사운드를 낼 수가 있어서 그냥 메이저 코드 잡으셔도, 예, 충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했을 때 전주 적당히 쳤고요, 1절 적당히 쳤고, 그리고 후렴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왔을 때 리듬이 지금 뭔가 제대로 완성된 느낌은 안 나는데, 이 리듬이 바로 이 중주 부분에서
제대로 이 볼륨을 확 올려가지고 연주를 해주시면은 느낌이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리듬을 여기서 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약간 뮤트 걸고 똑같은 16비트 리듬들을 연주했어요. 이게 제가 교재에서는 16비트 1번 패턴, 가장 기본적인 느린 연주할 때 쓰는 정박의 강세가 있는 그런 연주인데, 이거 썼을 때 이런 노래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E major 7. 그래서 뭔가 후렴보다는 조금 더 커진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중주까지만 가면요, 이게 끝이에요. 이걸 그냥 두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예, 코드 여기서 요 진행 잘 보시면요, 두 번째 단으로 왔을 때 똑같아요. 그냥 A 메이저 7 이렇게 간 다음에 E 메이저 7, 그 다음에 A 메이저 7, E 따다다 컷 다운. 요것도 요거 섹션 한번 나왔네요. 그쵸? 요 부분. 그 다음에 B5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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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컷 다운. 또 섹션 한번 나왔어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예,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게 되면은 이곡 전체 진행의 거의 90%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이 정도 끝나면 이것만 가지고 한 일주일 연습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뭐 1절 부분 따로 하고 후렴 부분 따로 하고 중주 부분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합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엔딩까지도 다 똑같아요. 왜냐면 진행하는 게 앞에 거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그냥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곡 전체 진행은 거의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뒤 연습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르페지오랑 그 스트럼이 그냥 붙어 있었는데, 아르페지오랑 스트럼이 붙어 있는 곡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스타일의 리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피크를 쓰지 않았잖아요. 피크를 쓰지 않은 건 그냥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 당연히 피크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한번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이 정도면은 곡 전체 진행의 마무리는 아마 직접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연습하는데 거의 한 이틀 정도? 예, 원래 노래는 알고 있었지만 예,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전주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을 직접 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쁘게 어떻게 하면 운지도 편하게 할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연습해봤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 실력까지 만들어 두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코드 쉽게 만들고 코드가 좀 된다 그러면 코드 제대로 바꿔가지고 예 연습해 두시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완성도는 예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주중에 영상 같은 거짤 같은 거 많이 올릴 거거든요. 앞으로는 준비해서 좀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혹은 뭐 이렇게 연습용이 아니라 커버곡 같은 것도 또 별도로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